네, 안녕하세요. 빨간책입니다.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역 상품권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. 네, 서울 지역에도 구별로 다 있고요. 지방마다, 시마다도 많이 있는데, 서울 사랑 상품권이라고 서울 전 지역에서 쓸수 있는 상품권인데, 상반기에 한번 발행했다가 거의 10분 만에 만판이 됐었는데, 12월 6일 날 1인당 구매 한도 4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7% 할인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되죠.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, 네, 1,000억 원 규모로 12월 6일 날, 12월 6일이면은, 네, 화요일이네요. 화요일 날7%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될 예정이고,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발행하는, 상품권은, 지역사는 상품권은 자치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,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서울시 전 지역에서 쓸수 있고요. 서울페이 플러스, 네, 그리고 신한솔, 티머니페이, 머니트리, 신한플레이에서 5개 앱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,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충전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, 뭐, 80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, 네, 짝수가 되겠죠. 뭐, 91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홀수가 될 테고, 홀수는 10시부터 2시, 짝수는 2시부터 6시까지 상품 구매를 나눠서 하는데, 잔량은 18시 이후에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아무래도 뭐, 이때 다 끝날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 상품권을, 자녀 학원 결제하는 데 보통 쓰거든요. 학원 결제할 때 학원비가 많은데, 학원 결제할 때뭐 7%에서 많게는 10%까지 할인되게 결제가 가능하니까 처음에 구매할 때 7%에서 10%까지 할인을 받고 내 상품권을 산 다음에 학원에서 보통 결제하고 동네 마트나 상품권이 가능한데 나머지 잔량을 쓰니까는 뭐좀 어떻게 보면 뭐 별도의 결제를 네, 들고 다녀야 된다는 핸드폰을 들고 다녀야지 이걸 보여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쓸때 보면 낼때 보면은 10% 할인돼서 7%나 10% 정도 할인돼서 산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은 좋죠. 네, 서울 살거나 경제활동이 서울인들만 네, 서울 사랑 상품권만 가능하고 혹시나 이런 상품권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뭐각 지방자치단체나 뭐 이만한 시에는 다 있으니까 네, 관련 어플을 깔아서 네, 구매하면 되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